등분을 쫙 해가지고 두부를 쫙 해서 생라면을 쫙. 오늘의 음식입니다. 우유 콜라라면, 쿠지라이식 라면, 카구리 계란 마요 비빔면.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라면 레시피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독회 먹. 나와라, 너 안 되겠다, 야. 네, 오늘은 이렇게 한 번씩 핫했던 경험이 있는 라면 레시피들을 모아서 라면 레시피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 자기보다는 오늘 제 일일 매니저로 왔는데, 일일 매니저 영상은 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많이 놓는 바람에 특별 게스트. 자, 그러면 진행을 하죠. 예, 예. 네, 오늘 여기에 있는 라면 레시피들은 얼마나 맛이 있길래 그토록 유명한 레시피가 됐을지 지금부터 JJ와 권기동이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라면, 뭐가 제일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죠. 저는 각자방에서 먹어봤어요. 아. 쿠지라이식은.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라면, 우유 콜라 라면입니다. SBS TV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태진아 선생님이 끓여서 먹었던 우유와 콜라로 그리는 우유 콜라 라면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썸네일만 보고 사실 클릭해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만들려고 클릭해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 솔직히 조금 맛있을 수가 없는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콜라를 끓인다고? 뭔가 불안해지는 느낌입니다. 팔팔 끓고 있는데. 자, 지금 탄산이 말끔하게 없어요 지금. 자, 이제 콜라가 다 끓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유는 이게 몇 대 몇으로 넣어라 뭐 이런 느낌이 있었나? 기억나니? 모르죠, 저는 정재열이 그런 거 하니까. 저는 깽판 치는 게 전문이라서. 응. 이걸 라면 끓일 대로 550ml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유 넣고. 이상할 것 같은데. 우유를 그냥 끓이는 게 아니고요, 김치를 넣고 끓이. 거의 뭐 잡탕 수준인데 지금. 너 김치까지 넣어. 야, 아, 예. 어. 김치까지 아니. 넣어서 먹어본 적 있어? 안 먹어봤죠. 저 이 정도로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우유 콜라라면 내가 안 먹은다? 이거죠. 저는 각자방에서 먹어봤어요. 이거 먹는 것도 겨울 같아? 응. 이상한 놈이. 인서트 지금 찍고 있거든요. 잘 찍어라. 자, 라면을 통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스프를 부어줍니다. 어, 근데 냄새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김치 색깔 다 빠졌죠? 우유가 먹어버렸죠 그냥? 일단 끓이면서 비주얼은 거의 최악입니다, 최악. 누가 토해놓은 거? 누가 뭐가 길거리에 그 만들어놓은 좀 피자 비슷한 뭐 그런 느낌. 어, 조금씩 색이 빨개지고 있어요. 끓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자, 이대로 라면 넣어볼게요 일단. 아, 이거는 그냥 라면을 먹고 토한 콩비지 느낌 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네, 비치시게네. 오케이, 여기서 끄고 아까 끓여놓은 콜라를 넣어줍니다. 아, 이 색깔. 아니야, 비지찌개에다가 간장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 자, 이제 앉아봐요. 전 이거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앉아. 내가 확실히 생각났어. 앉아봐. 내 이런 소박한 비주얼은 또 오랜만이야. 자, 그러면은 한 젓가락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젓가락 뜨세요. 저 왜 먹어야 되는 거죠? 매니저는 원래 이렇게. 그 출연자의 아픔을 같이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과연 태진아님의 레시피 우유 콜라 라면은 정말로 맛있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확실히 형 계속 먹는다, 욕 먹는단 말이야. 나 뱉었다고. 어, 비유 세네 이 양반. 국물도 한번 해야 됩니다. 아니, 국물에다가 무슨 라면 먹듯이 김치 올려가지고. 무슨 라면 먹듯이 먹냐고 이거를. 자, 일단 먹어야지 맛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먹어보세요. 알겠어. 자, 무슨 맛입니까? 맛 표현을 해보세요. 자, 각자 먹방으로 유튜브에서 정말 핫한 콘텐츠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권기동씨. 맛없어요. 아, 끝이야? 네. 맨날 방송에서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 예. 네. 맛없으면 맛없는 거지. 내 표정이 벌써 사람들을 다 느끼게. 말로써 뭘 전달하면 안 돼요. 뭐야, 먹으니까 하면 안 돼요. 어, 진짜 빡세게 한다. 어, 리얼로 몇 입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맛있다고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맛이 나는데, 일단 라면 스프의 그 짭조름한 맛, 칼칼한 맛, 전혀 안 나요.
근데 살짝의 매콤함은 오는데 매콤함보다 뭔가 그 콩비지찌개스러운 맛은 나거든요. 진짜로 콩비지처럼 응고가 돼서 그게 이제 입안에서 감도는 식감이 같이 느껴져요. 아 근데 콩비지찌개는 얼큰하면서 짭조름하면서 고소하잖아요. 근데 얘는 설탕을 잘못 때려 넣었어. 맞아. 여러분 콜라를요 이 김을 싹 빼면은 그 콜라의 맛보다는 달짝지근한 맛이 먼저 들어오네. 아 무슨 라면인지 알았다. 허니버터 라면. 아이씨 맛이 허니버터 맛 나지 않아요? 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 허니버터가 맛이 나네. 오묘해요. 절대로 맛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은 괜찮지 않을까? 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TV에서 나온 만큼 누구나 다 극찬을 할 정도로 맛있는 그런 맛은 아니었다. 한 젓가락 해보실래요? 아 예. 네. 일단 표정 안 좋아요. 어때요? 라면 이렇게 달아요? 우유콜라 라면의 교훈. TV는 반만 믿자. 자 오늘의 두 번째 라면 레시피 다시 대신 올려서 시작. 후지라이식 라면. 자 일단 프라이팬을 달궈줍니다. 잠깐만 후지라이식 라면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먹어는 봤어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500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이 후지라이식 라면 레시피가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일단 넣는데 라면이 좀 자박자박해질 정도로 넣어서 거의 볶음면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라면 빨리 까보세요. 라면 깠어요. 자 이게 넣을까요? 자박자박? 네 넣으세요. 자 자박자박 그러면 권기동 이압! 이압! 하! 야 역시 해군 출신. 네. 아 바다의 사나이인데 바다의 사나이가 베타 본 적 없음. 면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 라면 스프를 투하하면 된대요. 근데 이게 짤 것 같은데 그냥? 아니에요 이게 아! 스프 반만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뺄게요. 제가 넣을게요. 많을 뻔했어. 맨날 외롭게 혼자 촬영하다 같이 하니까 재밌죠.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은 계란을 가운데다가 투하하는 겁니다. 오. 이제 약불로 낮춰주고 뚜껑 덮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 정도면 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개봉! 파트! 이제 데코를 살짝 해줄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라면은 후지라이식 라면! 재열이가 좀 이런 느낌인가? 딱 해서 가운데 부분을 좀 섞어갖고 진짜로 자박자박하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면이 붙어있어요. 그럼 일단요 생면부터. 아 뭘 좀 아시네. 네 하나씩 까야지. 그 다음에 치즈 묻어있는 거, 그 다음에 계란 묻어있는 거. 아 좋아요. 이제 마신 거 나오면 원래 적극적이에요. 지금 너 알지? 너 뭐가 들어갈까요? 그래? 와 존맛탱. 그래 존맛탱. 자 이제 계란을 이게 반숙이 오졌다. 와 반숙란. 자 이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죽인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즈랑 계란이랑 같이 위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 꾸덕꾸덕해 보이는 거. 이거는 따로 맛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맛있다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라면이 물에 졸아가지고 되게 꾸덕꾸덕해졌어요. 약간 그 짜파게티 살짝 이제 불다 만 정도의 그런 느낌. 그렇게만 먹어도 꾸덕꾸덕할 텐데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에다가 치즈의 그 살짝 느끼하면서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좋아! 좋겠지, 좋지. 근데 하나의 팁이 있어요. 진짜 짜게 먹는 사람 아니면 소스 다 넣지 마세요. 그냥 보통 정도로 먹는 사람은 소스를 반만 넣으세요. 아 좋은 팁이었어요. 응. 조회수가 500만 나올만하네 이 정도면.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면서 꾸덕하면서 맛있는 맛을 다 갖고 있어 그냥. 와 아까 우유콜라 라면 나 진짜 먹자마자 뱉었는데 이거는 먹자마자 와 소리가 나오네. 자 후지라이식을 먹은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 TV는 믿지 말되 유튜브는 믿자. 이것도 TV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래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라면입니다. 워크맨 채널에 등장해서 핫해졌던 그 PC방 라면 카레 플러스 너구리 카구리입니다. 맛있겠다. 자 이거는 끓이는 게 상당히 쉬워요. 500ml 정도 맞춰왔거든요. 이거 그냥 때려 붓고 일단 끓이겠습니다. 아 500ml 좀 불편한데요. 550ml 갑시다. 정확한 걸로 해야 돼 최대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너구리를 끓여요. 끓이면서 카레 덩어리를 한 조각을 일단 쪼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중에 쪼갠다니요! 쪼개고 있네.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촬영에 임해볼게요. 계속 이렇게 깽판만 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미 앞을 달리고 있어. 아, 지금쯤까지 봤으면은 이미 공기동 앞을 달리고 있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해변경상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건 내가 끓일게요. 아, 제가 끓일게요. 너구리는 제가 또 잘 끓여요. 자, 면파예요? 아니면 스프파예요? 저는 스프부터 먼저 넣는 스타일인데. 라알모 때문에 미치겠다. 무조건 다시마를 떨궈줘야 됩니까? 다시마 한번 넣고. 저는 또 집이 가난한 스타일이라서 한 톨이 너무 아까워요. 또 잘 살잖아. 아, 형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아버지가. 아, 들어갑니다. 자, 면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뭘 하냐면 제가 라면 진짜 잘 끓이거든요.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요. 물량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계량을 했어. 그냥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맛있는 물의 레시피. 아니, 원래 라면은 손맛이 그렇게 따지면 백종원이 왜 유명해졌겠어? 그럼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아, 진짜. 어느 정도 면을 풀고 그대로 카레를 넣습니다. 카레를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만 톡! 사구리 완성! 이게 다예요? 어, 끝이야. 여기다 파 좀 넣을까? 자, 오케이! 자, 진짜로 워크맨 채널에 나와서 엄청나게 핫해진 라면 레시피 중에 하나거든요. 자, 계란 일단 풀어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찢어줘야지. 육회 먹듯이 살짝. 냄새가 카레 향이 더 세다, 너 우리 거. 그치? 오, 카레 향이 훨씬 세요. 건배야, 갑시다. 너구리가 카레는 맛이네? 맛있는데, 근데? 근데 계란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 와, 너구리 카레 조합이 맛있다. 개맛있다, 이거. 이거 맛 표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구리 끓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카레 냄새가 추가된 느낌인데 카레가 그냥 찐득하게 입안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아, 맛있어요 그냥. 우유 콜라라면 빼고는 다 성공인데? 너무 맛있는데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운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추 조금만 썰어 넣어도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 없는 맛까지 딱 추가가 되네. 그치? 어, 진짜 맛있네요. 멘트도 안 하고 저 먹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멘트 해도 맛있다 맛없다 말고 없잖아. 이거 멘트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디테일하게? 너구리의 카레는 맛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보세요. 이게 점성이 보이진 않는구나. 아무튼 그 카레에 약간 그 찐득찐득한 입안에 뭔가 착착 감기는 맛이 있어요, 카레 때문에. 야, 이거는 밥 말아야 돼. 어? 밥 말면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갔다 올게. 그래. 동작 조금만 신속하게 할게요. 네, 니가 매니저 아니었냐는데? 와, 이거 다 섞어도 맛있고 그냥 이대로 떠먹어도 맛있어요. 그게 완전히 다 섞이지 않은 듯한 맛에 국물이 마지막에 같이 싹. 야, 빨리 먹어봐. 오! 칼칼하면서 입안에 감기는 맛에다가 카레 특유의 감칠맛. 우와! 미쳤다. 나 이거 처음 먹었는데 역대급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장성규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아, 그럼 태진아님은? 자, 오늘의 마지막 라면, 계란 마요 비빔면. 이게 뭐 SNS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핫해요.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또 그 레시피대로 라면을 만들어서 드셨습니다. 재료를 소개해드리자면 비빔면에 계란, 파마산 치즈에 마요네즈.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라면 스프. 그러니까 비빔면 소스가 들어간 다음에 또 라면 스프가 또 들어간대요. 면을 넣고 비빔면 끓이듯이 그냥 끓일게요. 자, 이제 원래는 비빔면 스프 3개 넣고 라면 스프 같이 넣고 섞는데 혹시나 짤까봐 먹으면서 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마요네즈랑 파마산을 꼭 넣어야 돼요? 마요네즈 마지막에 넣자. 자, 파마산 치즈가루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냄새 안 좋다. 아, 아니네 또. 아, 참 큰일 났다. 여러분, 그 화장실에서 전날 뭐 잘못 먹고 설사한 냄새. 큰일 났다 이거. 자, 그 다음에는 마요네즈를 양껏 뿌립니다. 근데 아, 그냥 양심껏 뿌리자. 한 번, 두 번. 야, 양심 너무 많아. 아니야, 아니야. 처음적으로 사러. 아니, 아니, 면이 세 개라서. 뭐해? 와, 이 형 진짜 양심 너무 많아. 샵을 그려놨네 완전히. 어? 그래서 가운데다 계란을 떨겨주는 거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정도는 이거 못해. 내가 할게. 명상하고 있어 잠깐. 하나, 둘. 자, SNS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계란 마요 볶음면. 일단은 들어간 재료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맛있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자, 아무튼 자, 계란 마요 비빔면 비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마요네즈랑 같이 섞이니까. 아, 이거 씨,
아, 이게 맛있다고?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서 윤기에 꾸덕꾸덕함이, 봐봐요. 지금 면 사이사이에 끼어있죠, 뭔가가, 액체가. 난리가 났어요. 아, 매니저 하러 와가지고 이걸 왜 먹어야 되냐고 내가. 원래 매니저 같이 먹는 거야. 나는 매니저 고용하면 같이 먹는 사람 고용할 거야. 어, 형 괜찮네요. 아, 그래? 네. 야, 이거 뭐지? 아, 애매하다. 나쁘지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지고 꾸덕해진 비빔면. 고소한 느낌, 그리고 기름진 것까지 다 갖고 있어. 탕하다니까? 저는 한번 넣어볼게요.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어. 도전 할 때 합니다! 그래. 아, 마요네즈랑 파마다 더 섞었어요. 전 안 섞고 먹을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든 게요, 그 마지노선인만큼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마요네즈가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도 맛이 없고, 파마산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맛이 없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먹으면. 근데 겁나 맛있다. 계속 끓여 먹어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비빔면이 그냥 비빔면. 더 맛있어. 그래서 계란마요 비빔면에 대한 총평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은 이상할 것 같잖아요. 되게 마요네즈랑 파마산에다가 비빔면? 그냥 이상한 맛이에요. 저희 못 먹겠다 싶으면 저 빨리 장르를 틀어요. 이렇게 몸 팔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이 딱 마지막 한 젓갈 남았으니까 하이비 신사람 다 먹기. 한 젓갈아? 내 남생? 응. 가위바위보. 아, 잠깐, 잠깐 뭐 낼 거예요? 나 보자기.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수고연. 와. 아, 맞다. 이 형 먹방 유튜버였지? 일상 유튜버 아니었지? 클리어! 아, 근데 너무 늦게.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 정말 유명하고 핫하다는 라면 레시피들만을 모아서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사실 그 라면치고 맛이 없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느낌 어땠어요? 이 레시피 어땠어요? 역시 모든 거는 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간단한 소감 전해드리면서 오늘 도해먹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욕 많이 먹을 수 있어. 오늘 제가 아, 좋은 동생이에요. 네, 좋은 동생이니까 와서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찍게 냅둬도 돼요. 그죠? 네, 그쵸. 네. 오케이. 좋은 동생.